48페이지 보시면 이제 경제론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여기서 배우시는 게 수요 공급 이론을 배우시는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부동산학에서는 이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이 수요 공급의 원리를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의 가격이나 주식시장의 주가나 자본시장의 이자율이나 다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렇게 결정된 가격이 다시 어떻게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 지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요와 공급의 기초하고요, 수요와 공급의 이 변화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통상 한 4개 나오고요. 경기 변동까지 포함하면 한 5문항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산 문제는 여기 탄력성 아니면은 여기 균형에서 나와요. 둘 중에 하나에서. 근데 간단하게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줘요. 경제 계산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만 또 잘 정리하시면 무난하게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중에 여기 정리하시겠지만 기초에서는 일단 유량하고 저량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뭐 그런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작년 여름 시험에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구별하라고 나왔었어요. 그것도 맞추라고 준 거예요. 그죠? 그래요. 뭐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가 여기 수요를 보시게 되면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 요 수요라는 것은요. 아,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을 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칭해요. 이게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는 소비자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왜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는 오늘 가서 뭐뭐뭐 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갈 수가 있죠. 근데 막상 장바구니에 들린 거는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생각했던 것만큼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인 거고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있죠. 그걸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요량.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시험 지문에 한번 나온 거예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그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트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아, 3월 7일 날 3월 8일 날, 3월 9일 날 딸기 우리가 한 팩의 가격이 3월 7일 날은 얼마였냐면 한 6,000원이었어요. 그랬더니 한 100개가 팔렸어요. 근데 3월 8일 날은 한 팩의 가격이 5,000원이었어요. 그랬더니 150개가 팔렸어요. 근데 3월 9일 날은 얘가 한 팩에 3,000원을 했더니 200개가 팔린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소비자가 소비한 요 양이 있죠. 예, 요거는 어디에 대응해서 요 특정 가격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소비한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을 수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6,000원일 때는 몇 개를 100개 정도를 사겠다는 어떤 계획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000원일 때는 150개, 그 다음에 3,000원일 때는 몇 개? 200개. 그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 가격이 얼마일 때, 5,000원일 때 이 사람들이 구입한 수량이 150개잖아요.
이렇게 곡선상의 한 점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수혜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수혜라는 것은 얘가 가격이 얼마일 때, 6,000원일 때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100개를 소비했죠.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00원일 때는 몇 개를. 이렇게 이 곡선 전체로 나타나는 게 수혜인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한 점으로 나타나는 게 뭐고? 수혜량이고. 이 전체를 나타내는 걸 수혜라고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문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수혜의 성격이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입이 완료된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 개최했잖아요. 자, 그래서 정부가 기념 우표를 발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기념 우표를 발매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발매가 되면은 나는 100세트를 사야지. 나는 50세트를 사야지. 나름대로 소비자들은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발매하면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게 한정 수량으로 발매하는데 구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몇몇 사람이 다 가져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는 발매하면서 수량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1인당 2세트만 구매할 수 있다고. 그러면 원래 계획은 50세트, 100세트였는데 실제로 구매한 건 2세트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수혜라는 거는 사전에 자기가 수립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구매한 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개념이라고 그런다?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수요를 얘기를 하면요.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무슨 수요라고 그래요?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계에서 얘기하는 수요는 유효 수요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유효 수요라는 것은요. 특정한 재화를 구입하겠다는 욕구 있죠. 네, 이 욕구는 뭐에 의해서 뒷받침이 된 수요를 얘기를 해요. 구매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된 수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욕구라는 것은 모든 재화를 구입하겠다는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재화를 구입하겠다는 욕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우리 마음이야 뭐 예를 들어서 요트도 갖고 싶고 그죠? 될 수만 있으면 비행기도 갖고 싶고 자가용 비행기도 그죠? 그걸 욕구라고 하지는 않고 내가 재화를 구입하겠다는 특정한 재화 있죠. 이번에 노트북을 갖고 싶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재화에 대한 욕구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욕구는 뭐에서 뒷받침이 됐을 때 구매력에서 뒷받침이 됐을 때 그걸 유효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요. 이 수요하고 공급은 유량을 지칭해요. 그렇죠? 아, 얘는 기간이 명시되어야지만 그 수량의 의미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경제학에서는 취급하는 재화가 비내구재예요. 소모성 재화를 취급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으로 접근하겠어요? 유량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올해 시장에 딸기가 공급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올해 딸기가 공급이 됐을 때 작년에도 딸기가 공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새롭게 딸기가 공급이 됐을 때 작년에 공급된 딸기는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이거 다 소진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거는 소모성 재화를 취급하니까 어느 기간 내에 얼마만큼 생산했고 얼마만큼 소비했느냐를 갖다가 기간 개념을 도입해서 그 수량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기간이 명시되지만 그 소비량의 의미가 파악이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올해도 시장에 주택은 새롭게 신축해서 공급이 됐겠죠. 그러면 작년에 지어진 주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뿐만이 아니라 5년, 10년 전에 공급된 주택도 여전히 시장이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이 내구재를 취급하는 쪽에서는 유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량이 중요한 거예요. 저량이.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유량뿐만이 아니라 무슨 개념도 파악을 해야 된다. 저량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는 유량과 저량 개념이 있으면 뭐를 중심으로 출제했겠어요? 그렇죠. 저량을 중심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량의 중요한 변수를 알면 답을 맞출 수 있게끔 기존에 출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왜 기간 개념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혹시 저기 그 바깥 양반 용돈을 한 100만 원 주시나요? 용돈? 근데 대부분 100만 원 그러면 어이없다는 표정이 일단 일반적이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80만 원 주나요?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한 50만 원은 주나요?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뭐 그런 건가요? 근데 이게 100만 원인데 이게 3년간 준 게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용돈을. 그럼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이 기간이라는 게 명시가 돼야지만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진다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소모성 재화를 취급하니까 기간 개념을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 취급하는 재화는 다 내구재잖아요.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규 주택이 있고 재고 주택이 있으면 어느 게 부동산 거래의 중심이 되겠어요? 신규 말고 재고죠, 재고. 아니 우리가 항상 새롭게 신축 주택만 분양받아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재고 주택 갖고 거래하는 거예요. 기존 주택 갖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유량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량이라는 거는 뭐가 주어졌을 때, 시점이 주어졌을 때 그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진다고요. 저량이라는 게. 이게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이 저량 변수 있죠. 지난번에 알려줬죠. 기억하시나요? 아이들에게 저녁에 늦은 시까지 안 잘 때 부모가 얘기하죠. 너 언제 잘 거냐고. 그럼 애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잔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거 세 가지예요.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답을 맞출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옆에 가시면 그 예제 하나 있죠. 거기 보면은 유량 변수하고 저량 변수가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박스에. 거기 가면은 니은이 자산이죠. 디귿이 인구죠. 그 다음에 비읍이 뭐예요? 재고잖아요. 요거 세 가지가 묶여있는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또 박스로 주고 다음 중에서 저량 변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답은 뭐였겠어요? 이거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이니까 다다음 달이면은 이제 소득세 신고하겠죠. 그때 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아니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우리는 소비를 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남는 게 있으면은 계속 비축할 수 있겠죠. 이게 쌓여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자산이 되는 거고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는 게 없어서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계속 쌓이면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저량이고 얘네가 뭐겠어요? 유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된 거하고 시점이 주어졌을 때 의미가 파악되는 게 있는데 지금 다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으실 테니까 일단 여기 있는 대표적인 변수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요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게 선생들이 문제를 낼 때는 뭐 소득도 내고 자산도 내고 부채도 내고 다양하게 낼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게는 안 주고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끔 줘요. 그러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탁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 박스에 보면은 지대 수입이라고 돼 있죠. 지대. 그러면 이 지대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 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지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론 할 때 이거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가능총소득이라고. 가능총소득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가능총소득이라는 게 1년간 벌어들 수 있는 최대 수익인 거예요. 연간 수익. 몇 년? 1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기간. 에? 그러면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빼면 유효총소득 나오죠. 여기서 경비 빼면 뭐가 나와요? 이게 1년간의 공실과 경비를 제외한 임대소득이라고요. 같은 뜻이라고요. 지대나 뭐나 순영업소득이나 임대료 수입이나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온 건 다 유량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대, 순영업소득, 임대료 수입 이런 건 다 무슨 뭐다? 다 유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해설해 보게 되면 유량 변수에 지대 수입, 가계소득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유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절약 변수로는 자산, 인구와 재고 세 가지를 명시해 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유량하고 전황에 대한 변수를 하나, 둘씩 기본적인 것만 정리해 놓고 이렇게 추가 정리만 하시면 될 거예요.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고. 정리는 이것만 해줘도 돼요. 이것만 해줘도. 네, 그러니까. 대신에 뭐는 또 알아야 되냐면 48페이지 가면 참고란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주택 유량과 절량이라고 돼 있죠. 네? 네, 그거는 구별을 해야 돼요. 부동산이니까. 거기 가면 일단 뭐 이렇게 해드릴게요. 유량과 절량이 있으면 아, 요 유량이라는 것은요 뭐를 명시해야지만 요 기간을 명시해야지만 의미가 분명해진 애들을 유량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간 애들이 아까인 것처럼 뭐 소득이라든가 뭐 소비라든가 아니면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지대라든가 순영업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절량이라는 거는 뭐가 명시가 되어야지만요. 예, 이 시점이 명시되어야지만 의미가 분명해진 애들을 우리가 절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대표적인 애들이 인구, 재고, 자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 주택 절량과 뭐가 있겠어요? 유량이 있어요. 그러면 주택 절량에도요 공급량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수요량이 있고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로 마지막으로 시험할 때 이렇게 줬어요. 마지막 지문이 유량하고 절량을 냈을 때 그 이전에는 그냥 이걸 박스로 간단하게 물어보다가 마지막에는 오지선다로 풀어가지고 한번 지문을 줬어요. 대전시 2018년 3월 현재 대전시 주택이 150만 채가 존재한대요. 근데 이 중에 10만 채가 공가라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 절량의 수요량이 있죠. 몇 채겠어요? 얘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양이고요. 얘는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몇 채가 존재한대요. 근데 공가가 10만 채니까 사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140만 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공가는 필요해요. 이게 임대 부동산을 운영할 때 그 건물주들도 일부러 뭐는 만들어요. 공시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왜냐하면 새로 계약을 맺을 때마다 더 좋은 계약으로 맺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 일부러 채우지 않고 그래서 비워서 운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 전량의 공급량과 수요량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유량의 공급량, 아, 절량의 공급량과 수요량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가라는 게 존재한다고요. 공가가 100% 사람들이 다 점유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것도 구별하셔야 되고. 자, 주택 유량에 뭐가 있겠어요? 공급량과 또 뭐가 있어요? 수요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량이라는 거는 뭐가 주어질 때 우리가 양을 파악할 수 있냐면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150만 채라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아니면 지난 3년간 공급된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양일 거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간 대전시에 주택이 공급된 이래로 짓고 부수고를 반복하다가 현재 존재하는 게 150만 채라고요. 그렇죠? 근데 요 150만 채 중에서 2015년에 공급된 양이 있죠. 이거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시점이 주어져서는 파악할 수가 없죠. 뭐가 명시되지만 파악할 수 있어요. 기간이 명시되지만 파악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유량이 쌓여서 뭐가 됐겠어요? 저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량이라는 게 저량의 변화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2018년 3월 현재는 150만 채인데 이게 총량이라는 얘기죠. 요 중에 2015년에 공급된 게 얼마냐 이거죠. 그 요거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그러면 이 시점을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이라는 요 구간을 설정해주면 이게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게 무슨 개념이다. 그게 유량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이 주택의 양이 바로 주택 유량이 뭐가 되겠어요? 공급량이겠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의 주택 유량이 뭐가 되겠어요? 수요량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5년 요 사이에 가령 예를 들어서 주택이 15,000채가 공급이 됐어요. 이게 그럼 요 15,000채가 바로 뭐겠어요? 저량의 유량의 공급량일 거고 요 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3,000채가 미분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요 기간 중에 사람들이 소비한 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0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유량이 뭐가 되겠어요?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량을 가지고 뭐를 파악할 수 있냐면 주택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매기간 공급된 주택의 양은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015년도에는 15,000채가 공급이 됐는데 2016년에는 2만 채가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2017년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5만 채가 공급이 됐다는 얘기는 대전시의 주택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이 유량을 가지고 주동산 주택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 얘기했냐면 이 저량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 곡선이라고 했어요.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 했어요. 저량은 예? 둘 중에 하나겠죠. 단기예요. 단기.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불변인 거예요. 대전시 현재 주택이 몇 채가 있는 거예요? 150만 채가 있으면 단기적으로 뭐가 증가하더라도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양은 불변이라고요. 그래서 저량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유량 공급 곡선은 뭐 장기가 된다고요. 새롭게 주택을 지어서 들어오기까지는 뭐가 걸리겠어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저량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 곡선이고요. 여기 있는 유량 공급 곡선은 뭐 장기 공급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원래 매 기간 요 가치 수준일 때 일정한 양 정도가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얘가 가치가 상승하면 이 가치에 맞춰서 그 다음 게 들어오는 공급량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장기는 우상향하는 기록이고요. 단기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나온 거예요. 단기하고 뭐하고 장기 요거까지는 표현을 바꿔서 나왔으니까 한 요 정도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량이 나오면 뭐 저물. 에? 유량이 나오면 뭐가 돼요? 기간인 거예요. 기간. 에? 그러니까 그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수요량하고 이제 수요 곡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게 수요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 수요 함수라는 것은요, 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건데 요 수혜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보면요. 당의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소득도 있고 관련 재화의 가격 또는 기호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왜 이제 교재는 뭐라고 돼 있냐면 수혜량과 수요 곡선 이렇게 해놨죠. 그 수혜량을 종속 변수라고 해놨죠. 그리고 수요 결정 요인을 독립 변수라고 해놨죠. 그리고 당의 재화의 가격, 소득, 관련재의 가격, 인구 뭐 이런 거 쭉 나열 했잖아요. 걔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요 가격이나 소득이나 관련재화의 가격 있죠. 얘네는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할 거 아니에요. 소득도 변하고 다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변하는데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얘들 하나하나가 변할 때마다 얘가 변한다고 얘는 무슨 변수? 이걸 종속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쭉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뒤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지난번에 뭐 설명해 드렸냐면 여기 보면은 당의 제어라고 있죠. 여기 보면 무슨 재화? 관련 재화라고 있으니까 당의 재화는 뭐를 당의 재화라고 그랬어요? 이거 주택시장 그러면 주택이 당의 재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빌라시장 그러면 빌라가 당의 재화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당의 재화라는 것은 그냥 아파트 시장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요? 당의 재화가 되는 거예요. 주택에 그러면 주택이 당의 재화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 주택이 있을 때 주택의 공급량과 공급의 변화율을 출제했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요. 나중에 하죠. 뭐 그래요. 자, 그런 얘기. 그럼 관련 재화는 뭐를 관련 재화라고 그러겠어요? 관련 재화는 여기 보면 자, 만약에 빌라 가격이 변하면 그죠? 당의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관련 재화라고 얘기하고 콜라 가격이 변하면 여기 있는 아파트의 가격과 소비량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겠죠. 그건 다른 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의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는 것은 이하 관련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얘를 출제하는 거예요. 대체재하고 보완재를 기본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요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급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만약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소득이 증가해도 이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보면 변수가 지금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수혜량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3개가 나와 있잖아요. 3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리는 이 그래프는 2차원 공간만 표시하는 거예요. 즉 2개의 변수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3개를 동시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당의 재화의 가격 말고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오로지 뭐만 되는 거예요?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정한 거예요. 여기 종축을 뭐로 쓰기로 하고 여기를 뭐로 쓰기로 하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애들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이제 경제학자들이 약속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부 교재에 보면 얘네들 전체를 표현하는 것을 광의 수요 함수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표시하는 것을 협의의 수요 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는 당의 재화에 뭐가 된다? 가격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 함수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임의의 수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지 나중에 균형 계산할 때 편한 거죠. 자, 여기 보면 요 수요량이 미지수잖아요. 그죠? 부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얘가 얼마냐는 것은 요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격도 현재 미지수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만약에 얼마일 때 10이면 그 요게 10이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110 마이너스 2 곱하기 10에 놀릴 거 아니에요. 그럼 110에서 20을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때 수요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이 되는 거고, 만약에 가격이 얼마로 주어지게 되면, 20으로 주어지게 되면 110 마이너스 2 곱하기 20이 되겠죠. 그러면 110에서 40 빼면 남는 게 얼마? 70. 그러면 수요량이 90이 된 거는 가격이 얼마이기 때문에, 10이기 때문에 90이 된 거고요. 얘가 70이 됐다는 얘기는 가격이 20이기 때문에 70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수요량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격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균형 가격을 구해야 돼요.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가격을 구해서 대입을 하면은 수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암산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암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법칙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만약에 10에서 20으로 상승하죠. 그러면 수요량이 90에서 70으로 줄어요. 근데 얘가 20에서 얼마로? 10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70에서 90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얘는 반비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법칙이다?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다? 반비례다. 이거를 반영을 한 게 뒤에 나오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면요. 얘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9일 때 가격이 2%가 이렇게 상승했대요. 요때 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분수식이잖아요. 그죠? 분수식은 변수가 지금 3개가 돼 있죠. 그럼 값을 유도할 때는 2개의 변수는 주는 거예요. 값을. 2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의 변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분모하고 분자가 있으면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요. 분수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분모하고 뭐를 줘요? 몫을 줘서 얘를 구하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 여기 보시면 가격 탄력성이 얼마를 줬어요? 얘 0.9 줬잖아요. 근데 가격이 지금 몇 프로가? 얘가 지금 2%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변하는 거예요. 그죠? 변할 때 요 크기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모에다 이 몫을 곱하면 얘가 나와요. 그럼 2 곱하기 0.9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럼 1.8이 나올 때 얘가 1.8%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이게 줄어든다고요. 왜냐하면 이 수요 법칙을 반영했으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거를 알아야 나중에 이걸 갖고 계산할 때 그냥 암산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출제자가 이렇게 주고 그때 문제를 준 거는 기출인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9고요. 소득 탄력성은 0.5를 준 거예요. 주고 가격은 2%가 상승하고요. 소득 있죠. 얘는 4%가 증가했을 때 전체 변화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가격은 우리가 바로 암산으로 되죠. 이렇게 하지 않고 2% 곱하기 얼마 하면 되니까 0.9 하면은 몇 프로가 줄어든 거예요? 1.8%가. 근데 소득 탄력성이라는 거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량의 변화율일 때 얘가 지금 소득 탄력성을 얼마 줬어요? 0.5라고 줬죠. 예,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재화가 정상재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정상전에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수치만 줘도 별도로 정상재이다 아니다를 표시 안 해도 된다고요. 이걸로 설명이 되니까. 지금 얘가 4%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4%가 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정상재니까. 이 크기만큼 늘어난다고요. 그럼 4 곱하기 0.5하면 몇 프로가? 2%가. 그럼 전체 변화가 얼마겠어요? 얘는 2% 늘었고 얘는 몇 프로가 줄었어요. 그럼 전체 변화는 얼마가 되겠어요? 0.2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었다고요. 0.2가. 그러니까 이게 암산으로 계산하게끔 배열을 해줘요. 네? 하나만 잘라서 하게 되면. 이게 일단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무슨 법칙을 반영한 거고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여기 있는 소득 탄력성에서는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을 해요. 0보다 크면 플러스의 부호니까 정상재. 그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부호에서 열등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령을 배우시면 이게 계산 논리가 나올 때 대부분 경제 논리는 암산으로 계산하게끔 줘요. 계산기 쓸 이유가 없게 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나중에 이제 하면 늘어요. 이제 늘어서. 그게 이제 나중에 후유증이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막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산 문제를 막 덤빈다고요. 그걸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뒤로 넘기고 뭐부터 풀어야 돼요. 이론부터 풀어야 되는 게 이론부터. 그래야지만 배열이 맞는 거예요. 자, 이 수요 법칙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게 이게 수요 곡선인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요. 여기가 이제 수요량일 때. 그쵸? 자, 가격이 10일 때는 얘가 90이고요. 얘가 20일 때는 얘가 70이다. 이런 얘기죠. 요거를 지금 따갖고 온 거예요. 여기 10하고 20일 때.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두 개의 점이 있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두 개의 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점도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점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격을 10하고 20만 표현을 했지 이 사이에 10일서부터 19까지의 가격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 가려진 이런 점들이 있다 없다. 이런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들을 쭉 연결한 게 무슨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요 곡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무슨 길을 갖는다. 오향하는 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무슨 곡선이다. 수요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요 결정 요인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50하고 51페이지 여기까지. 그게 이제 이거 나열한 거고 여기 종류를 나열한 거고 뒷페이지 넘어가면은 수요 곡선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거기 수요 곡선을 보시게 되면 기억의 수요 곡선의 개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란 다른 수요 결정 요인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당해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뭐로 나타낸 거다. 그래프로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무슨 길을 갖는다? 오향하는 길을 갖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가시게 되면 개별 수요 곡선하고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있죠. 그렇죠? 예. 그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거 힘드신가요? 그래요. 힘든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죠? 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계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아, 계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론도 이게 처음에는 용어가 낯설은 거예요. 그죠? 예, 낯설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우리 만점에 도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전국수석은 이미 양보했잖아요. 예? 양보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딸 수 있는 것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다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죠? 예, 시간이 지나야 이게 해결이 돼요. 시간이 지나야.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마다 어려운 논리를 부딪힐 때마다 후회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등록해서 여기 앉아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여기 와서 학원에 등록할 때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저기 학개론이 처음에 들을 때가 용어가 좀 낯설어서 그렇지 얘가 용어가 이해가 되면 얘가 편해요. 점수 따기 얘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너나 쉽지 우리가 쉽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도 만약에 민법 투자하듯이 투자하면요 얘가 훨씬 간결해요. 민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궤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시험이 거의 임박해지 올라가요. 그게 특성상 얘는 그거보다는 훨씬 빠르게 올라간다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와서 그러니까 매년 새롭게 시작해서 동차 합격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처음만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3월 달이니까 여기 수요 법칙서부터 탄력성까지 연결해서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원래 3월에 경제가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5, 6월 달에 투자고 금융이 마무리가 돼야 학교로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경제에서 5개 나오고 투자하고 금융하고 해서 나오는 게 7개에다가 한 5개 차 하면 12개. 그러면 경제하고 투자 금융만 해도 17개가 나오는데 전 점수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지금 뭐 그 한숨 소리에 뭘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죠? 조금 더 나가 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거기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예, 거기는 별표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해저하는 아파트 시장에서는 뭐가 당해저하라고 그랬어요. 아파트가 그죠? 그러면 이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파트에 뭐밖에 없어요.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56페이지가 보시면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예요. 거기 보면 예제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인과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봤죠. 그럼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거는 아파트의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파트니까 당해저하가 뭐예요?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 변화율은 볼 게 없고 수요량의 변화 요인을 가서 아파트 가격만 찾으면 돼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몇 번 지문에 있어요? 그럼 걔가 답인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쪽에서 문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때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하고요. 공급량 변화 요인이 있죠. 이게 옳게 묶인 거를 찾으라는 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이거 시험 나와 있나요? 여름 시험에는 안 나와있군요. 이때 이렇게 주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줬냐면 이렇게 똑같이 우리 지금 그 품 문제랑 똑같이 공급 변화 요인 그 다음에 무슨 요인 공급량 변화 요인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이 있다고 했을 때 주택의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은 뭐밖에 없어요. 이 주택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해제하니까 이거를 1번 지문에 넣어준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가격이라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럼 답이 몇 번이겠어요? 1번이죠, 1번. 그러니까 맞추게끔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알면은 바로 찍을 수 있게끔. 에? 이거 계산보다는 뭐가 편해요? 이론이 편한 거예요. 그 용어만, 원리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학개론이 용어에 대한 이해만 하기만 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모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해놓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당해자가 있고 무슨 죄가 있을 때 관련자가 있을 때 당해자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잖아요.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가 당해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주택 그러면 주택이 당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주택 가격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일정하다 가정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공급량의 변화율과 공급의 변화율을 했을 때 양에 대한 건 무조건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당해 저하에 하나밖에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내용이 간결해져요. 그죠? 너무 저기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박한 양반에게 뭔가 보유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나중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에따 하면서 합격증 한번 탁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기 53페이지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 변화를 거기 보면 출제한 회차가 쭉 나오죠. 네,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요. 다음 주에 개별 수요곡선화가 시장 수요곡선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정리해 드릴 테니까 생각하시고 괜찮아요. 이제 하면 금방 실력이 좋아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뭐가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빠지면 곤란해요. 한 번에 진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 빠지는 거는 오히려 아주 나중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쨌든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하시고 좀 아마 지나서 한 7월달 이후가 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복습은 좀 해주셔야 돼요. 예? 복습은 처음에 오셔가지고 여기 잘 못 들었으면은 앞에 우리가 기초 이거 입문 이거 촬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잘 안 되는 파트만 찾아서 보시면 돼요. 한 번에 4시간짜리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파트만 찾아서 거기만 반복적으로 봐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